500년 삶의 자취마저도 당신의 품 안에선 고개를 숙입니다. 세상을 포용하는 당신 에쿠스.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카스토리텔링. 오늘은 현대 기암이고 대한민국 세그먼트 세단의 그 역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에쿠스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에쿠스는 크게 2세대로 나뉘어집니다. 1세대는 1999년 4월 28일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003년 11월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지고, 2세대는 2015년 12월까지 생산이 되었습니다. 현대 에쿠스는 원래 다이너스티의 후속 모델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이너스티의 몇 가지 고급 옵션만 추가하여 약간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탄생하려고 하였지만, 쌍용 체어맨이 국내에 출시되면서 현대는 라이벌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미쯔비시와 공동 개발을 통하여 드디어 1999년 4월 28일 에쿠스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에쿠스는 수출용으로 판매됐던 차량들은 외국에서 센티니얼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었고, 미쯔비시는 일본에서 에쿠스를 판매하는데 일본에서 판매됐던 이름은 프라우디아였고, 디그니티라는 그 리무진 차량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차량 협찬을 해주신 차주님의 차에서 지금 뒷좌석에서 시운전을 하는 그 느낌에서 그 VIP의 느낌을 느끼기 위하여 뒷좌석에서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가 뒷좌석에 있는 VIP를 위한 그런 차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뒷좌석에 앉아서 좀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뒷좌석에 지금 앉아 있고요. 자, 암레스트에 커버를 올리면 다음과 같이 각종 조작 버튼들이 보입니다. 공조기와 오디오, 그리고 뒷좌석 모두 전동으로 움직이며, 자, 제가 한번 뒷좌석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석이 앞으로도 가고 심지어는 각도까지 조절이 되며, 특히 뒷좌석에서 앞자리 조수석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앞쪽에 있는 조수석 좌석을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과거 대기업 회장님들께서 비서진들에 대한 갑질을 많이 할 때 이런 식으로 비서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본인의 좌석을 더 넓게 앉기 위해서 앞에 비서들의 좌석을 앞쪽으로 쭉 밀었다고들 합니다. 자, 뒷좌석에도 1999년에는 다른 차종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뒷좌석의 VIP를 위한 이런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이 모니터를 통하여 과거에도 DMB TV를 시청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도 USB를 통한 각종 동영상이나 영화, 음악을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은 VIP를 위한 자동식 커튼이 있습니다. 자, 커튼이 올라가는 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커튼이 올려져 있고, 물론
왼쪽과 오른쪽의 창문에도 커튼이 있습니다. 네, 다시 에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쿠스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은 거의 20년 가까이 된 옛날 이야기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얼마나 우리나라는 뜨겁게 불타올랐습니까? 그 당시 때 한국을 4강까지 올린 히딩크 감독에게 현대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바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에쿠스 차량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에쿠스 차량은 영화에도 많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공공의 적 2에서 여당 총재, 부총재의 의전용 차량으로도 나왔고, 그 외에도 수많은 영화에서 대기업 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의 보스들이 타고 나오는 차량으로 많은 출연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현대 에쿠스 차량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오늘 지금 현재 시승을 하고 있는 차량은 현대 에쿠스 JS350입니다. JS350은 말 그대로 3500cc라는 뜻인데, 그 당시 때 JS는 보통 모델인 GS보다는 한 단계 위에 프리미엄 모델이었습니다. GS는 GS300, GS350 두 가지 모델이 있었으며, JS는 상급 프리미엄 모델로서 JS300, JS350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라 할까요? 지금 뒷좌석에서 제가 앉아서 지금 가고 있지만, 참고로 저는 지금 대전에서 세종시를 가고 있는 천변 고속화 도로를 통해서 지금 뒷좌석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천변 고속화 도로는 대전과 세종시를 이어지는 고속화 도로로서 거의 일직선에 가장 시승을 하기 좋은 곳입니다. 지금 뒷좌석에 앉아있지만 거의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있는 듯한, 1등석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 있고,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에쿠스는 초기 개발 때부터, 기업의 회장님들, 그리고 어떤 사회의 어떤 리더들을 위하여 개발이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에쿠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급 세단의 전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쿠스의 후속작으로서는 제네시스 Q900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EQ900이라는 차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에쿠스의 팬들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도로에 나가 보면은 에쿠스 차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에쿠스 차량만큼 많이 돌아다니는 대형 세그먼트 차량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차량 협찬을 해주신 분의 허락을 받고, 물론 차주님에게 키를 받아서 주행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깜빡이를 켜고요. 왼쪽 깜빡이를 켜고 뒤에 오는 차들을 조심하면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과 세종시를 잇는 천변 고속화 도로로서 거의 모든 차량들이 굉장히 고속으로 차량들을 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직선 도로고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쿠스 JS 350의 주행으로 돌아와서 지금 저는 엑셀을 그다지 많이 밟지 않고 약간만 밟고 있는데, 참고로 RPM은 약 1200, 1300 정도인데 60km 정도를 가고 있고, 어느 정도 이 차에 적응이 되면은 속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교통법과 유튜브 관련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 규제 속도인 80km 이상은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를 어느 정도 내기 위해서 고속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rpm,
자, 80km. 자, 사선 진입했고요. 자, 굉장히 차가 스무스하게 나가고 있고요. 물론 에코스가 시내 주행에서는 약간 물컹거리는 울렁이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 때 모든 고급 승용차의 공통점이 약간은 차가 물침대와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의 축 가라앉으면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차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차의 자동차 등록증상 공연 연비는 8km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내에서는 거의 약 6km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천면 고속화도로나 정식 고속도로에서는 한 10km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 때 1999년도에 에쿠스를 모실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사실 휘발유 값이라든가 주유비를 걱정하면서 타시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름값이라든가 연비를 생각하고 타는 차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차의 탱크 용량은 80리터입니다. 80리터. 오늘 아침 휘발유 가격으로 기준으로 넣는다면 만땅 넣으면 한 12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주유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얘기고, 완전히 앵커가 나서 바닥까지 들어갈 경우는 물론 그것보다 더 들어갈 겁니다. 아마 한 14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요. 참고로 오늘 아침이 리터당 1,500원 정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자, 지금 현재 세종시와 대전 사이에 있는 가장 큰 긴 터널에 진입했습니다. 한번 터널에서 어느 정도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널에서 속력을 어느 정도 내서, 자, 밟고 있습니다. 물론 좌측과 우측에 차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어느 정도 차를 속도를 붙이고 있고요. 예, 3000rpm이 넘었는데도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예, 소음이 굉장히 없습니다. 예, 굉장히 에쿠스 마음에 드는데요. 물론 전방에 지금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속도는 규정 속도를 계속 지켜가고 있습니다. 잠깐, 어차피 저희 프로는 스토리텔링 프로이기 때문에 잠깐 여담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채한 달도 안된 시간인데요. 이 유튜브에 제재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까다롭냐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이메일이 왔습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신 배경음악, 즉 OST 배경음악이 저 저작권 협회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에다가 어떤 가수의 노래나 아니면 각종 뭐 음원을 함부로 쓴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W220 벤츠 SUV 리뷰할 때 사용됐던 음악이 뭐 저작권 협회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편집 프로그램인 블로에서 VLA로 블로 이제 편집 앱에서 제가 유료 결제를 해가지고 그 음원을 제가 산 거거든요. 즉,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제가 한마디로 그 음원을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런데 뭐 난데없이 저작권 협회에서 그런 이메일이 와가지고 저는 정정당당하게 이제 회신을 했죠. 나는 이건 돈 주고 산 거다. 그러자 며칠 후에 그 제재가 풀리긴 했죠. 그러면서도 이 자동차 리뷰하시는 분들이 절대 계기판상에 속도계라든가 그런 거잘안 찍으시는 이유가, 심지어는 경찰청이나 그런 데서 속도계 찍었는데 이를테면 110km짜리 고속도로에서 110km 이상 밟는다든가, 아니면 80km 도로에서 80km 이상을 밟으면 심지어 그걸 증거자료로 해가지고 집으로 딱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동차 유튜브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운행 가시면서 계기판을 찍지 마세요. 운행 가시다가 계기판 찍으시면은 진짜 잘못하면 집으로 딱지 날라옵니다. 그러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행 테스트로 가서, 자, 옆에 차들이 없는 거를 확인하고 제가 항상
그 핸들링 테스트를 하는데 자 안전하게 맨 바깥 차선으로 와가지고 한번 핸들링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 핸들 부드러운데요? 성인 남성이 아니라 뭐 어린아이가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그냥 돌려도 될 정도로. 아, 물론 차주님께서 파워 오일이라든가 기타 소모성 그런 오일들을 잘 교환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지만 핸들 부드럽고요. 자, 뒤에 차가 오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테스트는 좀 한가한 도로에서 하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차는 뒷좌석에 있는 VIP를 위한 차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운전을 하시는 그런 오너 드라이브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천변 고속도로 도로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신탄진동으로 빠져나가는 길로 일단 차를 좀 빼겠습니다. 어느 정도 브레이크 테스트 같은 걸 하려면은 자 제가 한번 급브레이크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브레이크 테스트! 자, 브레이크! 보셨는지 몰라도 방금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밀리지 않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금 멈췄습니다. 시대를 살면서, 그리고 대형차들이 원래 감가율이 높아가지고 값은 많이 떨어졌지만은, 원래 이차 자체가 그렇게 고속주행이라든가 아니면 뭐막 밟고 쏘고 하는 차는 아닙니다. 물론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라든가 일반적인 뭐 운행도 많이 하시지만 이 차가 처음 나왔던 1999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정재계 인사들이라든가 대기업 회장님들 그런 분들이 타셨던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이 차가 뭐 엄청나게 막 밟고 막 그러는 차는 아니에요. 뒤에 계신 VIP가 안락하게 가실 수 있게. 여러분,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님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서 송강호가 이선균에게 면접 보면서 주행 테스트 받을 때 어때요?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선균이. 오, 아버님께서는 코너링이 정말 부드러우시군요. 뭐 하니까 송강호가 그 송강호가 극 중에서도 그 대리운전이나 그런 거 하면서 충분히 그게 몸에 배였듯이 사실 1999년 당시에 이 차는 그렇게 막 밟고 막 차를 험하게 몰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뒤에 계신 분의 어떤 안락한 이동을 위하여 방금처럼 이렇게 과속방지턱도 부드럽게 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차였습니다. 자, 오늘 에쿠스 JS 350 차주님에게 이렇게 차를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주행도 해보았고요. 오늘 에쿠스의 어떤 역사와 그리고 또 에쿠스 뒷좌석에서 나름 그런 VIP의 기분을 느껴도 봤고요. 물론 지금은 그것보다 더 좋은 차들도 있지만 오늘 이야기의 중점은 우리가 1999년도 말 그대로 응답하라 1999, 응답하라 1999,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 갬성, 우리가 또 이런 걸 갬성이라고 하잖아요. 갬성, 그 시대 갬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를 보면서 야, 시대가 어느 시대고 지금 뭐 벤츠 S클래스나 아니면 BMW 7시리즈, 뭐 마우바르라든가 뭐 마세라티라든가 그런 차들이 있는 시대에 무슨 에쿠스를 이야기하냐 하는데. 여러분, 다시 지금 복고의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클래식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영타임이라든가 올드타임 그런 차량들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이 있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그런 차량들에 대한 리뷰를 가끔씩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에쿠스 차량, 운전하면서 그 시대 때의 감성으로 뒤에 돌아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황상훈의 카 스토리텔링. 오늘 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빼먹었군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즐거움을 주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진심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